호호바와 꽃을 섞고 하겠습니다. 호호바는 연시죠. 꽃을 섞고는 현대수필이야. 첫 번째 수는 서사 같은 부분이야. 전체를 안내하는 거야. 내 버치, 내 친구가 며칠이 하니 수석, 물과 돌과 송죽, 소나무, 대나무라. 물과 돌 무생물이지. 그리고 송죽은 생물이고. 그리고 자문자답이지. 이 수석과 송죽을 친구라 했으니까 의문법에. 그리고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몇 명인 줄 아니? 일단 내 친구가 물과 돌, 바위와 소나무와 대나무가 내 친구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지. 오우가잖아. 다섯 친구에 관한 노래지, 그지? 동산에 달 오르니, 달 자연물. 이렇게 다섯 명의 친구가 있는 거야. 기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이 다섯이면 충분하다. 무엇하리? 서리법이지. 서리법이고 그리고 익으면 충분하다. 만족감. 그리고 이 오후에 대해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명씩 나옵니다. 수한 명, 하나씩 나옵니다. 자, 처음에 수석할 때 수. 구름빛이 좋다 하나. 금기를 자로하고 자로는 자주. 자, 금따 색채어 나왔고, 구름빛이 좋다고 하지만 자주 금어지고, 바람소리 맑다 하지만 그칠적이 하다 많다 많다란 뜻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문장 구절 반복 가변성이고, 이 구름하고 바람은 가변적인 존재, 가변성을 지닌 존재이고,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이다 하노라. 물은 불변성을 지닌 존재로 가변성을 지닌 두 존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석과 송죽이 됐으니까 석이겠지.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시지고, 여기에 꽃은 부정적이지. 피었다가 쉽게 져버리는 거.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요것도 색채어가 있네, 그지? 색채어가 있고 푸르는 듯 누르게 된대요. 여기도 대꾸법이고, 이두 존재도 가변성을 지닌 존재. 아마도 변치 않을 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바위는 변함이 없는 불변성을 지닌 존재고,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지. 수석 송죽이 지금 송을 얘기하겠지.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이 그늘. 더우면 꽃 피었다가 추우면 잎이 진대요. 자, 이렇게 대꾸법이고. 소라, 소나무, 소라 불렀다. 도노법, 어임법. 전체 작품 전체 어임법 사용되었고,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서리법이고, 자, 눈서리는 소나무한테 가해지는 시련 고난이겠지. 구천 땅 깊은 곳, 땅 깊은 곳에 뿌리가 곱게 뻗어 있는 줄, 뿌리 곧은 줄 뭘로? 입지고 꽃, 입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 항상 푸는 거. 그래서 글로 안 오라. 그 다음에 송죽이겠지. 여긴 죽이라고, 대나무라고 나오진 않는데,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니야.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지. 이렇게 잘라서 대꾸법이고. 곱기는 니 시키며, 곧은 거쫙 곧었잖아, 그지? 그거 누가 시킨 것이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속 비었다는 것? 아이고, 그속 없는 놈. 이런 게 아니고, 욕심이 없다는 거야.
욕심이 없다는 말이고 다시 겸허하다는 소리고 저렇게 살시에 사시는 늘 푸르니 푸르니 또 색채가 나왔다 그지? 그래서 그를 좋아하느라 뭐 대나무를 좋아하느라 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속도 비어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뭔 줄 알아? 대나무인 거 알 수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속석 송죽 그 다음에 다리지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치니 밤중에 강명이 너만하니 또 있느냐 너 달 서리법이고 너는 달이지 보고도 말 아니하니 보고도 말 아니한다 과묵함이지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거야 내 벗인가 하노라 다섯 친구에 관한 노래고 수석 성죽 달을 예찬하는 연시조입니다. 그 다음 수필 볼게요. 수필은 경험을 적은 것이고 나는 글쓰리고 교수를 갈래지 그지? 작년 가을에 이웃집에서 복수초를 나누어 받았다. 복수초라는 식물을 나누어 받은 거야. 뿌리는 구근이 아니라 흙 갈색, 색 튀어나왔다, 여기도, 그지? 색 튀어나왔고, 잔뿌리와 금은빛 색 채워지, 한 대 엉겨 있고, 키는 땅에 닿을 듯이 작은데, 잎도 새의 깃털처럼 잘게 갈라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느껴지지 않아, 하찮은 잡초처럼 보였다. 여기까지. 복수초에 대한 묘사지. 그죠? 복수초의 외양이고요. 복수초의 외양. 그전에 나는 복수초라는 화초를 사진에서 본 적이 있어. 그전에는 직접 본 적이 없고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 거야. 실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과연 눈 속에서 핀다는 그 복수초인지 잘 믿기지 않았다. 복수초는 지금 눈 속에 피는 꽃이네. 생각해서 나누어준 분 앞에 당장 양지 바른 곳에 심긴 했지만 앞이라 당장 양지 바른 곳에 심긴 했지만 곧 가을이 깊어지니 워낙 시원치 않아 보이던 이파리들도 자취가 없어지고 점점 볼품이 없어지는 거야. 나 역시 그게 있던 자리조차 기억 못하게 되었다. 아마 3월이 되자마자였을 것이다. 시간이 흘렀네. 봄이 된 거야. 3월이잖아. 샛노란 색채 있고요. 꽃이 두 송이 땅에 닿게 피어 있었다. 하도 키가 작아서 하마터면 밟을 뻔했다. 그러나 빛깔은 진한 황금색이어서 색채가 또 나왔다. 아직 아무것도 삭트지 않은 황량한 마당에 몹시 생뚱스러워 보였다. 아무것도 안 피었는데 지금 복수초만 피었다. 그지? 그게 생뚱스러워 보였어. 그리고 곧 큰 눈, 큰 눈은 복수초에게 시련이 되겠지. 큰 눈이 왔다. 아무리 눈 속에 피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어도 그 작은 키도 견디기에 너무 많은 눈이었다. 나는 눈으로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꺾인 듯이 축 처진 소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는 그 샛노란 꽃의 속절 없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우 저 복수초 저거 일찍 펴가지고 눈 속에 이제 죽게 되었네. 왜 그래 일찍 피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대문 밖에 눈은 쳐주었지만 마당의 눈은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녹아 없어지는데 며칠이 걸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일 먼저 녹은 데가 복수초 언저리였대요. 그 작은 풀꽃의 머리칼 같은 뿌리가 땅속 어딘에서 따뜻한 지혈을 길어 올렸기에 그 두터운 눈을 녹이고 더욱 샛노랗게 더욱 싱싱하게 해를 보고 있었다. 놀라움.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 온종일 그렇게 피어 있다가 해질 무렵에는 타원형으로 오므라든다.
그러다 아주 시들어 버릴 줄 알았는데 다음 날 해가 뜨면 다시 피어난 거야. 자, 생명력이 엄청난 거야. 이 복수초가. 그러나 마냥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곧 안 깨어나고 져버리는 날이 있겠기에 그게 피어있는 동안만이라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이제는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거야. 처음에 저게 뭘 필까? 그리고 피었을 때 저게 지금 쓸데없이 일찍 펴가지고 눈이 내려서 죽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장 눈이 먼저 녹은 자리도 복수초가 피었던 자리이고 그리고 피었다가 저녁 때문에 오므라들었다가 해가지고 곧 죽겠지 했는데 또다시 그 다음날 피고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나는 집에 손님만 오면 그걸 구경시킨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것만치 사람들이 신기해 주는 이가 별로 없었어요. 어떤 친구는 마당에 피는 꽃이 100가지도 넘는다 해서 부러워했는데 이런 것까지 쳐서 100가지냐고 기막힌 듯이 물었다.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야. 듣고 보니 내가 그런 자랑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그 친구는 아마 기하였죠. 아주 화려하고 좋은 꽃. 이런 것만 어우러진 광경을 상상했었나 보다. 내가 100가지도 넘는다고 한 것은 자 복수초 1번이고요. 다음으로 피어날 민들레, 제비꽃, 할미꽃까지 다 합친 수요다. 올해는 복수초가 1번이 되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산수요가 1번이었다. 고 4월이 되면 목련, 매화, 살구, 자두, 앵두, 조팝나무 등이 다투어 꽃을 피우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날짜를 달리해 순서대로 피면서 그 그늘에 제비꽃이나 민들레, 은방울꽃을 그늘인다. 꽃이 제일 먼저 핀 것은 복수초지만 잎이 제일 먼저 흙을 뚫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사초이고 그 다음은 수순하다. 자, 수순하 치고 나면 벚꽃이 수순하는 벚꽃이 필 무렵에나 필 것이고 상사초는 잎이 시들어 지상에서 사라지고 나서 한참이나 더 있다가 꽃대를 밀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그것들을 기다리고 마중하다 보니 내 머릿속에는 출석부가 생기게 되고 자 출석부 어떤 출석부? 꽃 피어나는 순서에 따라 매기는 출석부지. 출석부라고 하면 자연의 질서에 따라 자연의 질서에 따라 차례대로 피기 때문에 출석부란 원래 이름과 함께 번호를 매기게 되어 있는지라 100번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번호를 매기다 보니까 100번이 넘은 거야. 이름을 모르면 100번이라는 숫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피고 지면 이름이 궁금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 순서대로 피었다 졌다 하는 거야. 내가 출석을 부르지 않아도 그것들은 올 것이다. 그대로 나는 그것들이 올해도 하나도 결석하지 않고 저는 출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들이 뿌리로 씨로 잠든 땅을 함부로 밟지 못한다. 그것들이 왕성하게 자랄 여름에는 그것들이 목마를까봐 마음 놓고 어디 여행도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출석할 때마다 내 가슴을 기쁨으로 뛰놀게 했다. 119가 넘는 대식구다. 나에게 그것들은 부양할 마당에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뿌듯한 행복감을 느낀다. 내가 이렇게 사치를 해도 되는 것일까? 괜히 송구스러울 때도 있다. 그것들은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올 것이다.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기쁨 때문에 기다린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